배우 성유리의 소속사 대표가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주식을 대거 보유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과 관련 회사를 전혀 모른다던 성유리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 연속 빗썸과 관계 있는 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인데요. 테나시아의 취재에 따르면 성유리 소속사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 씨는 빗썸의 최대 주주 비덴트의 주요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보유한 주식 수는 최소 30만 주, 현재 가치는 13억 원에 달합니다. 김모 씨는 이 주식을 담보로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빗썸은 빗썸 코리아, 빗썸 홀딩스,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 이니셜에어 투자, 주 이니셜로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조직입니다. 성유리는 2019년 6월 4일 빗썸 주주사인 버킷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유리가 러브콜이 들어온 여러 회사 중에서도 굳이 신생회사인 버킷 스튜디오를 고른 이유는 스태프들과의 우정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 당시 대표는 김재욱, 버킷 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비덴트의 순환고리를 만든 인물입니다. 김재욱 후임 대표는 강종현의 여동생 강지현 씨입니다.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버킷 스튜디오에 몸담았던 성유리는 차기 행선지로 이니셜 엔터테인먼트 전 더블A 엔터테인먼트를 택했습니다. 빗썸의 주주사를 떠나 빗썸 투자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적한 셈인데요. 남편과 강종현의 친분도 빗썸의 존재도 몰랐다며 선거었던 성유리. 성유리의 실선이 점선이 되는 증거는 강종현의 절친 남편에게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는 이니셜 스포츠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유리를 둘러싼 두 개의 이니셜이 있는 셈. 강종현의 동생 강지현이 추가되는 순간 이니셜의 개수는 두 개 더 늘어나는데요. 그녀가 100% 보유한 빗썸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 이름은 주 이니셜,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자리 잡은 조합의 이름 역시 이니셜 1호 투자입니다. 성유리와 안성현 두 사람 모두 이니셜의 이름을 딴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니셜이 넘쳐나는 환경에 있지만 몰랐다고만 말하기엔 서울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성유리는 똑부러진 성격으로 이름 높은데요. 김재욱에서 강지현으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소속 배우가 자신의 회사 수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적한 회사의 대표가 우연히 빗썸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 회사,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이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확률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